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보호막이 한꺼풀 벗겨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왜 반죽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벌써!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저희 나라는 지금 백척간대 위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루하루 지금도 보호막이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일련의 사건들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개성과 문산 간의 고속도로가 지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통일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무장도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핵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속도로가 나아진다면 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간에 있는 교량과 도로를 지금 현대화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화공사 되게 위험한 겁니다. 이 현대화공사가 맞춰지게 되면 그 위로 장갑차와 탱크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산과 개성과의 그 고속도로를 지금 현대화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강에 있는 지금 철책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에 있는 GP를 지금 철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아직 통일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휴전 국가입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호막을 지금 한꺼풀 저 문재인과 저 주사파 그리고 임종석 새끼가 지금 그렇게 우리를 안전 위협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를 북한에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말이 됩니까? 벌써! 이 문재인, 이 임종석, 이 개새끼를 저는 감옥에 가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기서 나와서도 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벌써! 여러분, 이게 반죽이 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왜 반죽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은 우리 동맹국입니다. 그 전에 우리 6.25 때도 도와줬고 지금 한미동맹을 하면서 지금 50년, 65년간 지금 동맹을 맺어온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은 지금 현재 중국과 경제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누구의 편을 해야 됩니까? 미국 편! 미국 아닙니까? 벌써! 우리 동맹국 아닙니까? 벌써! 그런데 이 주사파 문제는 중국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미국에 가면은 항상 팽당하고 옵니다. 바보같이 웃는 모습만 이러면서 이런 새끼가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자존심이 상합니다! 야, 이거 좀 봐줘. 지금 안 맞잖아. 중국과 미국은 견제 전쟁 중에 있고 지금 미국은 중국을 지금 고립화하기 위해서 지금 인도태평양 방어선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도 여기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우리 동맹국 아닙니까? 우리나 중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 기업들 중국에 가서 잘된 기업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장 지어주면 기술 다 빼앗고 나중에 공장까지 빼앗겨서 나중에 비탈 사회로 오지 않습니까? 우리야가 이런 거지같은 중국이랑 같이 해야 합니까? 벌써 절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충분히 반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독일이 되지 않은 것도 다 중국의 북한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뒤에서 모두 지원한 게 중국 아닙니까? 알겠어. 우리는 철저히 미국과 동맹을 맺어서 중국을 철저하게 때려 부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야만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는 반중에 대해서 되게 떨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반죽을 하게 되면 미국과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면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내정에도 좀 간섭을 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반죽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대다운 차이나! 대다운 차이나! 중국 나가라! 중국 나가라! 시진핑 꺼져! 시진핑 꺼져! 자유 대한민국 마치! 마치! 감사합니다!